안녕하세요, 노르브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한반도의 중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강원도 양구군을 찾아왔습니다. 이 양구군 영웅탑이라는 곳인데요, 이곳 양구 1호는 오늘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 텐데요, 양구에도 봄은 완연히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곳보다는 훨씬 아직까지 송화가루도 안 날리고 그런 상황이지만은 봄은 완연히 와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오늘도 노르모와 함께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출발!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한 곳인데, 여기가 잔도가 있었는데 보니까 원상복구를 한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오니까 확연히 한반도 지형에 들어오는데, 여기에 그 전에 잔도가 있고 했는데 원상복구를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잔도가 없어져 버렸네요. 안타깝네요. 자, 안타깝게 요에 잔도하고 전망대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원상복구가 돼가지고 나무가 심어져 있네요.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올라오시기는 힘들 것 같고, 저 밑에 아까 포도리 주차해 놓은 데서 구경하시고 섬 쪽으로 들어가서 구경하시면 되겠네요. 자, 노름 요 제주도 쪽으로 이동해서 수중교가 낮에 있는데 그 수중교를 건너서 저 목포 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전망대에서 지금 한반도 섬 쪽으로 지금 내려왔는데요, 울릉도 쪽으로 해서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산도, 노란우산, 파란우산. 원래는 저쪽 건너로 가려고 그랬는데 저쪽 건너로는 차량이 통행이 불가능하네요. 자전거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진입이 금지되어 있고, 여기 울릉도 독도 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오면 이렇게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이렇게 잔도를 따라서 쭉 돌면 되겠네요. 자, 요 울릉도 쪽에서 일단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양구에 오니까는 정말 제대로 만든 한반도 지형이 있네. 그러게요. 이게 안 왔네. 근데 여기는 자연이 아니고 인공섬이기 때문에 정말 한반도처럼 생겼지. 지금 우리가 지금 일본 쪽에서 울릉도로 건너가는 거예요. 바로 인공섭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각종 부대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잘 만들어 놨네요. 잔도가 아주 꾸불꾸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도 한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잉어 풍어들이 지금 산란을 하느라고 지금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벌쩍벌쩍 뜹니까? 이게 지금 독도인 것 같고요. 태극기까지 있고 저기 지금 울릉도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저반은 못하게 해놨네요. 여기는 맞습니다. 이쪽에 꽤 독도, 울릉도, 잔도 따라서 쭉 가면 통이나 강릉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잔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형상으로는. 자, 한번 이렇게 독도하고 울릉도를 구경을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반도를 채 단시간에 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요. 자, 노르모와 함께 우리나라 한반도를 채 단시간에 도는 간접 체험을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진! 자, 여기가 이정표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백두대간길이 백두산 방향은 이쪽이고 백두대간길 지리산 방향은 이쪽인데 지리산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 이렇게 오면은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멀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곳이 한 통이나 강릉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곳에서 돌았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반려견도 데리고 올 수 있는 곳인데 이제 배설물 같은 경우는 직접 좀 이렇게 치워달라는 그런 당부의 글들도 있네요. 우리가 지금 단장 우리 국토를 한 바퀴를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인공이다 보니까 좀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죠, 그죠? 그래도 좋아요. 아, 여기는 저렇게 잔도로 올라가 가지고 비행기가 직접 해역에 쓰던 비행기 같은데요. 전투기, 전투기에 뭐 이렇게 올라가서 탈 수도 있나요? 체험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래쪽이 부산. 아유, 빨리 왔다. 빨리 왔죠. 강릉 쪽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불과 한 1분 50초면 옵니다. 여기 뭐 오륙도 그런 건 없나? 여기가 저 밑에 보이는 데가 양구군 시내고요. 어쩐지 저희가 양구에서 1박을 했는데 여기가 물이 여기는 상당히 깊네요. 호수가. 역시 부산 앞바다는 물이 깊습니다. 아, 진짜 해역에서 사용이 됐던 전투기인 것 같아요. 그런 전투기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관람을 하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스카이워크라고 되어 있네요. 구호가 하늘로, 통일로, 양구로. 자, 이거요. 이거 이렇게 한 6개 하나씩 나왔습니다. 이렇게 올려놓는 게.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전투기에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 분, 이 기종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시면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삐죽한 건 이게 피침인지 이게 뭐 무슨 총구는 아닌 것 같고요. 구멍이 너무 적어가지고 총구는 아닌 것 같고 무슨 피침 역할로 사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여기 올라오니까 이렇게 아이고야 괜찮나요? 밑에가 그냥 어질어질합니다. 자, 이곳에서 왔어. 바라다 본 한반도 지형인데 이제 나무가 이렇게 숲이 싹 우거져 있어 놓으니까 뭐 안에서는 어디가 어딘지 구분을 할 수가 없고 그렇네요. 자,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뭐 우리 전투기 같은 경우는 어디나 많이 좀 전시가 돼 있어 가지고 가까이서 많이 본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계기판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조종석인데요. 조종사가 요 낙하산 메고 조종을 하게 되겠네요. 뒤에는 이제 부사수. 부사수가 이렇게 또 타고, 2인성으로 이렇게 헤니웨스 활약을 했던 그런 기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날아가가지고 많이 좀 어설퍼 보입니다, 비행기가. 근데 이런 비행기가 하늘에서 그 무시무시한 행동들을 한다니까 참 신기하네요. 이 보면 리벳도 보면 아주 정교하지가 않고 이렇게 그냥 토막토막 빼가지고 붙인 것 같은데 이런 게 하늘을 난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자, 요 새들이 보니까는 여기다 집을 짓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또 쪽으로 한 바퀴 돌아보고 저 목포 쪽으로 이동해서 서쪽으로 쭉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해녀에서 활약했던 전투기를 이제 뒤로 하고 저기 목포 쪽으로 일단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아래쪽이 제주도인데요. 자, 제주도를 잠깐 들렸다가 와야 되겠네요. 여기가 이제 목포 뭐 요 정도 되겠네요. 제주도를 우리는 무리를 이렇게 걸어서 갑니다. 얼마 만에 가보는 거예요? 그래, 상당히 오랜만에 제주도를 가보네요. 제주도 입성했는데요. 와, 제주도 유채꽃이 아주 찬란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한라산. 아, 이게 한라산입니다. 한라산이고, 이게 이제 제주를 상징하는 돌하르방. 이 코를 만지면 뭐 등남을 한다고 신혼부부들한테 많이 꼬득이죠. 자, 요 제주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풍경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제주도 쪽으로 이렇게 입도를 하려고 했는데 차량이 제 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라서 지금 울릉도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한라산은 아주 큼직하게 백록담도 이렇게 하는데 물은 없네요. 자, 이제 제주도 이렇게 제주에 오니 참 좋다 이렇게 해놨네요. 자, 이곳이 제주 어디까지 가봤니? 제주도 끝까지 다 가봤습니다. 자, 이제 요 제주의 유채꽃이 이쁘게 피어있는 그런 또 사진을 이렇게 잘 붙여놨네요. 자, 우리 또 조감독님은 또 제주에서 저기 일본 쪽을 바라보고 그냥 뭐 하고 있으십니까? 아, 너무 좋다. 아, 좋습니까? 네, 진짜, 같이 한번 앉아봅시다. 진짜. 아, 제주. 가만히 있어. 아이고. 제주에 와가지고 아주 그네 한번 타고 갑니다.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강원도 양구 오셔가지고 제주도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비행기 타는 기분인데. 이거는 비행기 타고 배 타는 기분입니다. 목포로 나가가지고 서해안을 따라서 저 백두산까지 빨리 가서 점을 찍고 오늘 마무리 해야 되겠죠? 백두산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이제 드디어 목포에 왔다. 자, 이제 목포 땅에 도착을 했는데요. 금방 옵니다. 뭐 제주도 그래 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서해안을 따라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리산이 있네요. 자, 이제 지리산을 찍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마지막 지점이 지리산이죠, 우리나라. 자, 지리산. 예, 지리산인데요. 자, 요렇게 계단도 해놨네요. 지리산 천왕봉. 여기가 지리산 천왕봉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곳이 지리산 천왕봉. 자, 지리산에도 한번 올라와 봤고. 자, 이제 다시. 자, 백두산으로 해서 출발해야 되겠죠? 제가 저 위에 전망대, 저 위에서 지금 여기를 내려다 봤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이렇게 사진으로 풍경을 한번 봤는데, 그 풍경하고 또 여기 막상 들어와서 보는 풍경하고 어떤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겠네. 짚 라인이 이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좌우에서 짚 라인을 타고 또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아마 휴일이나 뭐 이런 날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아, 지금도 운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좌우에 전망대 있는 쪽에서 이렇게 타고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이곳은 지금 서해안 어느 지점 군산이나 서천 요 정도 새만금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쪽으로 또 이제 요 위로 올라가면 이제 북쪽이 되겠죠. 점점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가 서울 정도에 될 것 같은데, 요 아치로 해서 공연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 참 이런 호수 가운데 이런 즐길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참 누구 아이디어인지 상당히 신선합니다. 이렇게 해 놓을게. 이제 새들도 이렇게 많이 날아왔어. 둥지를 털고 또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좋네요. 근데 이 안내판 같은 게 없어가지고 상당히 좀 보는 내내 그게 아쉽네요. 여기면 요 지점이 신의주면 신의주 어디쯤 이렇게 딱 안내판으로 해서 해놓으면 상당히 요 와서 관람하시는 분들도 내 위치가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어느 쯤에 있다라는 걸 금방 좀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이곳이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은 천지도 없고 그냥 소나무 하나만 딱 심어놨네요. 백두산 2744m. 자, 2744m를 순식간에 축지법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두산을 축지법으로 올라왔던데요. 자, 우리나라 대동여지도를 만드신 분 김정호 님께서는 백두산을 17분 정도 오르내리면서 대동여지도를 완성을 했다고 하는데, 노르모는 이제 고작 여기 양구에 와가지고 한 분 올라와 봤으니, 자, 이거 앞으로 꼭 실물 백두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실물 백두산은 어떤지 또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백두산에 와가지고 이렇게 철쭉이 피어 있는 것도 이렇게 만져볼 수 있네요. 자, 백두산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또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최북단 한반도 러시아 쪽으로 건너가는 국경 다리가 되겠네요. 이제 남북이 통일이 되고 러시아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진다면은 이런 다리로 해서 넘어갔다 넘어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한반도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상. 우리나라 한반도 지형이 우리나라 곳곳에 많이 있긴 있는데 이곳은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좀 정밀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동해 쪽으로 저희가 들어와 가지고 부산으로 해서 빙 돌아서 목포로 자 백두산까지 또 러시아 국경 있는 데까지 가서 이렇게 돌아서 왔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 가지고 러시아까지 바로 육로로 저희가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이곳은 자전거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자전거 가지고 와서 한 바퀴 돌면 금방 이렇게 다 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도보로 돌아보려고 하면 반나절 정도는 시간을 가지고 오셔야 이곳에는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